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보십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사진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송실. 우리 같이 한번 4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48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가 만약에 이 중에서 이 45절부터 52절까지 중에서 한 절을 딱 찝는다 한다면 전 48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입니다. 2층 버스가 보이시죠? 그 앞에 어떤 노신사가 계십니다. 저 노신사가 누구냐면 무신론자로 대표적인 그 동물학 그 옥스퍼드 교수십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아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이십니다. 그 뒤에 버스에 있는 그 차 광고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써 있죠. There's probably no God. 좋지 않죠, 그죠? There's no God. 이 말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 말입니다. Probably 그 있는 말은 뭐냐면 아마도 이거죠. 하나님은 아마도 신은 아마도 안 계신 것 같다 이 말이죠. Now stop worrying. Now 이제 stop 멈춰라 worrying 걱정하는 걸 멈춰라 and 그리고 enjoy 즐겨라 이 말이죠. 즐겨라 your life. 네 삶을 즐겨라. 이 광고가 영국 그 전국으로 가는 버스 800대에 붙어 있던 것을 찍은 겁니다. 아까 그 사진은 됐습니다. 아까 그 사진은 그 이 버스 광고를 어떤 사람이 이제 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영국 그 인본주의 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 없는 데죠. 인본주의 하게 되면 사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예. 인본주의, 신본주의 정반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영국 인본주의 협회와 아까 봤던 그 노신사 리처드 도킨스가 같이 돈을 모아서 그때 돈을 약 한 8,000불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000불을 모아가지고 광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나흘 만에 15만 불이 모였습니다. 약 20배가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그 800대 붙이려고 했던 그것을 또 이제 그 이 지하철까지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마도 안 계신 것 같다. 아마도라고 해서 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혹시나 뭐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혹시 이제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거세게 이렇게 그 뭐 반대하는 뭔가를 보일까봐 이제 안전장치로 넣어놓은 겁니다. 도킨스란 말은 아마도를 빼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광고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또 이제 이 크리스천들에게 또 이렇게 그 반대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당할까봐 probably 아마도라는 말을 넣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마도 계시지 않은 것 같다. 걱정하는 것, 걱정 근심을 이제는 하지 말고 이제 내 삶을 즐기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 드십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저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의 책은 말이죠. 그 이제 그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이나 그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이 있는데 저희 집에도 만들어주신 두꺼운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10분의 1, 10분의 1도 못 읽은 것 같습니다. 읽다가 너무 읽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문체도 워낙 사악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중간에 관둬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그렇게 사악한 그런 센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논증을 하는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돈 내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네 삶을 즐겨라. 이런 광고를 이렇게 영국 전역에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이제 목사님들 혹은 이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한국 대형교회가 특별히 이렇게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도 걱정을 끼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너무 죄송하지요. 너무 안타깝고. 제가 어디 나가서도 또 이제 당신 뭐합니까? 했을 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가 저지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뭐냐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폭풍 속에서 창조주를 배다라는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가 오늘 쓴 이 16장 되는 복음서에서는 좀 짧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우리 6장을 봤습니다. 4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폭풍 가운데서 주를 만나는 그 대목이 등장을 하지요. 그 대목에서는 주님께서 배 안에 계셨고 주무셨습니다. 여기는 배 밖에 계셨고 이제 주님께서 걸어오는 그 대목인 거지요. 여기 그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이제 이렇게 즐겨 주장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4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에서 여기 이제 이 그 갈릴리 호수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종종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도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서 저기가 보입니다. 제가 새벽에 나가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거닐기도 했는데 보니까 여기서 저기가 보입니다. 아주 확연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큰 거기서 파도가 뭐 엄청나게 칠만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묘하게 파도가 치게 되면 사람이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바다라는 이 원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바다를 뭐라고 말을 했는가?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계속해서 장세기에 또 시편에 욥기에 뭐라고 말을 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다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바다의 지경을 정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이게 되고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 속에서 뭇이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대륙, 뭇, 땅을 창조하신 방법이었어요. 먼저는 물이 있었지요. 물이 가득히 있었고 거기에서 물 속에서 뭇을 이렇게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이 어디 한계를 지으시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마라라고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요즘은 가끔씩 쓰나미나 뭐 넘어오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물의 한계를 정하시고 물을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물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물, 물과 용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또 물에는 거대한 괴물이 살았어요. 성경에는 악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어는 이 그 영어적으로 말하게 되면 엘리게이터, 크로코다일 이것이 아닙니다. 레비아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속에만 나와 있는 이 무시무시한 괴물인 것이죠. 또 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다와 용은 같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또 그때 어떤 분이신가? 이 바다 속에 바다에 있는 바다의 괴물과 괴물을 무찌르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도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시편도 그렇고 여러 군데 나온 얘기가 뭐냐면 풍랑을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면 바다의 지경을 정하시는 분, 바다를 가르시는 분, 바다 속에 있는 괴물을 무찌르시는 분, 무찌르시고 이 평강을 명하시고 질서를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풍랑 위를,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때 바다란 의미는 뭐냐면 악한 것들과의 관계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 짐승이 나오죠. 뿔이 몇 개고 막 있는 그 무시무시한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그리워하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 새 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나라에는 바다가 없어요. 왜 바다가 없을까요? 저는 또 이제 진짜 바다가 없을까? 아, 이제 바다가 없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보다는 뭐냐면 왜 굳이 바다가 다시 없으며라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또 유리바다 이런 말은 또 나오긴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악한 것들이 틈타고 있는, 악한 것들이 머리를 숨기고 있는, 악한 것들의 세력이 또아리 틀고 있는 그 바다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바다란 이 심상, 이 이미지는 악한 것들과의 관계된 것이에요. 혼돈입니다. 어둠이고 악한 것들이 거하는 그곳이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뵙는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 우리 그 폭풍 속에서 제가 굳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뵙다 쓰지 않았습니다. 창조주를 쓰고 싶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창조했을 때 창조란 말이 성경에는 한 5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바라,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말로 등장을 하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이 바라, 창조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의 이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주어 되신 분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바라 했을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렇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분. 이제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있게 하시는 분 이렇게 했습니다. 없지만 부르시는 순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바다에서 이렇게 혼돈의 세력들을 무찌르시고 혼돈을 무찌르셔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말 속에는 뭐냐면 풍랑이 일 때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는 순간에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것이죠. 혼돈이 순간에 이렇게 질서가 잡혀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창조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그 이사야서 43장 1절이나 15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조성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기억나시죠? 또 이스라엘을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뚝 떨어졌나요? 흙이 딱 변했나요? 그거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뭐 쌍둥이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뭐냐면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봐라 창조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또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로 이렇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형의 겨우 사람들의 이 발목을 잡고 딴지를 걸고 회방하고 교묘하게 술수 부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서 담대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약속 맡은 자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모습입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샬롬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의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창조 얘기와 이 바다 얘기를 같이 하나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어떠십니까?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분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어떠한 지경에도 감사를 만들어내신 분이 정말 많이 계세요. 저는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마다 묘하게 또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시고 또 찾아내시고 또 아주 험악한 지경에도 또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 중에도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지난달에 큰 아이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이제 이렇게 상견례를 했습니다. 아, 긴장되죠. 아들은 둘이 있는데 첫째가 먼저 이제 상견례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자리를 갔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제가 마치 그 뭐 이렇게 그 무슨 어디에 온 것처럼 이렇게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갔지요. 이제 가서 아주 원만하게 얘기하고 인사 나누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마음에 이렇게 안타까움과 또 이렇게 그 이 좀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것이 있었어요. 뭐겠습니까? 제가 시험 들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 날짜와 또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내가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첫째 아들이 이제 눈치가 많이 서가지고 이제 얘기를 잘 해놨습니다. 잘 해놔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원만하게 굴러는 갔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아비가 됐으면 아 내가 이거는 내가 하겠습니다. 아 이건 내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텐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들 첫째 아들 이제 장가 보냈는데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다못해 이제 이렇게 여자애가 이제 이렇게 며느리 될 친구가 집에 왔을 때 앉아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보면서 딱 있는데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가.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십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대 중반부터 예수 믿고 뒤돌아보지 않고 전심을 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목사로 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의 일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장가를 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는 폭풍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때 창조주가 보이지 않는 거죠. 창조주가 보였다 한다면 어떤 분들처럼 그 중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없는 중에 또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하면 될 텐데 다른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유행가 가사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보고 있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우리 사는 모습이죠. 그죠? 인생에 사는 우리 폭풍 속에 사는 그 모습인 것이죠. 갖추어지지 않은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말씀에 딱 서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풍파에 휘몰아치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죠.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 사회와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쪼잔하기 그지없는 내 모습이 보이게 되면서 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오는 얘기가 그거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제자들 괴로이 노젓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젓고 있는 거죠. 그러나 뱅뱅 돌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밤 사경 즈음이었습니다. 사경이라 하면요. 3시부터 6시 어간입니다. 새벽. 가장 어두울 때죠. 하루 중에서 먼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때 바람은 불고 바람은 거슬러 불고 반대로 부는 거죠. 노는 졌지만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죽었다 생각을 했겠죠. 아 죽었구나. 아 나는 바보처럼 살았구나. 아 나는 바보구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거죠. 주님 먼저는 뭐냐면 이렇게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보셨지요?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다 위로 걸었다 이런 말 속에는 이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지만 이것이 쓰여졌을 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입니다. 구약의 심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었다. 풍랑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 누구시냐? 여기 모든 사람들은 여기 있던 12명의 제자들 전부 다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거의 뭐 이렇게 거의 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풍랑 이는 이 물결 위를 밟고 오실 수 있는 분, 다른 분이 생각나면 안 됩니다. 창조주구나. 아,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그것이에요. 근데 오셔서 주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신 다음에 새벽에 깜깜할 때, 가장 어두울 때 그걸 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가가 쓴 것이 뭐냐면 지나가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응, 니네 힘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려고 오셨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오셨겠습니까? 여기 지나간다 이런 표현은 또 이제 뭐 어떤 원어적인 것보다는 구약 성경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22절, 34장 6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아시지요? 이제 이렇게 그 이 돌판을 받기 전에 날뛰다가 사람들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33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뵙고 싶은 거죠.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 응답하십니다. 내가 보여줄게. 나의 모든 선한 형상과 나의 영광을 내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겠다. 이때 지나간다는 표현이에요. 지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앞을 그냥 싹 이렇게 그냥 확 지나간다. 그게 아니라 내 앞에, 내 바로 앞에 내가 볼 수 있도록, 내가 목격할 수 있게, 목도할 수 있게, 너와 가장 가까이 거리에서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너와 가장 친근한 그 모습으로 나의 가장 선한 모습과 영광을 내 앞에 펼쳐 보이겠다.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공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나간다는 말은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냥 싹 이렇게 쌩까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기도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앞에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을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가장 선한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남김없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나는 너를 지으신, 나는 너를 지은 너의 주, 너의 창조주가 된다.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그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힘들게 노젓고 있을 때 깜깜한 중에 사람들을 못 본 척 지나가는, 지나가버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나가버리는 그런 잡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가장 친근하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친근하신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삶 가운데서 고단한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폭풍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폭풍을 봤을 때는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것이 되더라고요. 조지 뮬러, 유명한 분 아시죠? 5만 분 기도원을 받은 바로 그분. 그분이 영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제 붕해를 인도하러 가게 됐습니다. 배를 탔는데 폭풍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폭풍이 막 몰려오니까 이제 배는 뭐 이렇게 그 큰 폭풍 몰려오게 되면 배는 뭐 그냥 이렇게 낙엽 뭐 다 진배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도무지 정한 날짜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장이 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런 폭풍을 보십시오. 이런 폭풍 중에는 정한 날짜에 갈 수가 없습니다. 조지 뮬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선장님, 폭풍 너머에 계시는 창조주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뮬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폭풍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폭풍 저 너머에서 조지 뮬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실 창조주, 조지 뮬러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
폭풍까지라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보고 계신 것이지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지난주에 9시 예배에 어떤 손님 목사님 오셨습니다. 왜 11시에 안 오시고 9시에 오셨을까?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바보처럼 살았다고 징징거리서 저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그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른 목사님의 말을 툭 던지셨어요.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 외 어떤 것으로도 이해되거나 해석되지 않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해되고 해석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아, 저 사람은 예수가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그렇지. 저 사람이 고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정직한 이유는 예수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삶이 요만큼 이렇게 규모 있는 그 이유는 예수 때문에 그렇지. 라고 간증이 만들어지는 성도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지나가는 말로 툭 하셨는데 저한테 확 박히는 말이었습니다. 복음에 물타기를 하지 마시오.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오. 창조주가 창조도 되게 하시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성도가 성도 되게 하라. 말씀이 말씀 되게 하라. 그 말이죠. 저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제가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폭풍 가운데서 너의 주인 되신 창조주 그분의 눈치만 그분만 바라보도록 해라. 폭풍 바라보는 순간에 너는 참 바보처럼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어떤 분과 잠깐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 정말 정직하게 신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성도님이세요. 그런데 그 살다 보면 막 그냥 이렇게 요이 땡 하고 그 사람 장에서 그냥 그 어려운 일들이 막 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험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럴 때마다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욥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당했습니까?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 툭 주시는 말씀이 마음 아픈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왜 안 되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확 까불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고 또 전심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그 속에서 폭풍 속에서 우리 앞에 계신 창조주 그분께 주파수를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고 그분께 무릎 꿇고 그분을 더욱 친근히 친근히 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경에 오셨던 노진준 목사님 기억하시죠? 소아마비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정말 은혜 받았죠. 모두가 막 울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그분 얘기가 또 탁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내가 이게 알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얘기가 나왔다 유심히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들은 얘기죠. 그분 소아마비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 불쌍해 보이겠죠. 이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건강한 모습을 하려고 하고 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더 많이 웃으려고 하고 울을 일이 있지만 더 웃으려고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이렇게. 그러면서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야. 이렇게. 그렇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 살다 보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슬플 때 있고 어려울 때 있는데 그걸 반대로 살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 폭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나사로 일으켜 세우신 분이 강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목사로서 일하는 그분 또 열심으로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모든 부분에 이렇게 본을 보이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또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에게 난 너에게 강함을 주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연약하지만 연약한 너에게 내가 강함으로 역사할 거다. 너는 연약할 때 내가 강해 이 말이죠. 연약한 네 속에서 강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역사할 것이다. 넌 이것을 믿으면 돼. 이제는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말씀하신 거죠. 그때 딱 자유해지면서 이렇게 놀랍게 쓰임 받으시는 노진주 목사님이 되신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저를 향해서 오신 어떤 목사님 그 예배 중에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 나의 기준은 이렇게 어떤 분의 집이 있는 분에 비해서 난 집이 없어. 코딱지만 해. 전 세상에 코딱지만 해. 어떤 애가 오더라도 앉아있을 곳도 없어. 이걸 보게 돼. 그걸 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 가운데 내 속에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을 볼 것인가? 복음에 물타지 않으며 오직 예수가 드러나고 폭풍 가운데 계신 창조주 그분을 뵙는 그 사람으로 발견될 것인가? 바보처럼 사는 사람을 할 것인가? 결정을 했습니다. 너는 왜 안 되니? 하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는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 너무나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인들 제 옆에 계시고 저희 앞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이때 우리는 폭풍 가운데 모진 이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친근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이제는 가지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친근히 하시길 바랍니다. 공적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줄 것입니다. 비어진 심령이 된다 한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있지만 나는 폭풍 속에 휘몰아치는 그 폭풍 속에 휘저이는 그런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그 2층 버스에 있는 광고가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아마도 안 계신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나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들은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생명으로 자유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발견되게 도와주세요.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